Yo, show me the money. Yo. Yo. Yo, 택시. 어, 타세요. 예, 예, 예. Yo, show me money. Show me the money 예선 전화하는데 강영동 가 주세요. 어, 예, 알겠습니다. 저기 저를 래퍼 하시는 분이신가 봐. What's up? 예. Yeah. 거기서 뭐 성적 같은 거 좋았어요? 아니, 아니요, 아니요. 작년에 1차 예선 탈락했어요. 아, 그러셨구나. 예스. 근데 보통 이런 거 래퍼 하면 얼마씩 버나? 아, 얼마 못 벌어요. 한 2억 2천 정도? 2억 2천이요? 예. 아, 아 저작권 때문에 그러구나. 아, 아니요, 아니요. 그냥 피처링만 해요. 피처링한테 2억 2천을 번다고요? 예스. 아니 저 또 누구 피처링 하세요? 그러면은? B.Y. 우와 너 그거 한 번만 들려주면 안 돼? 아 피처링 한 번만? 예, 예 피처링 한 번만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우와 얍얍얍 그거 세 마디로 얍 yes, 하나에 yes. 7천씩이네 그러면은?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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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가 막히네. 얍얍얍. 근데 야. 요즘에 그 래퍼 이런 분들은 또 이름이 또 수익도 넘치더라고. 아, 이름이 뭐예요? 아, 래퍼 이름요. 네. 저 그레이. 그레이는 있지 않나요? 얼. 얼 그레이. 홍차입니다. 아, 얼 그레이 홍차. 야. 그 뭐 프리스타일 뭐 이런 것도 가능하신가? Of course. 그 자 택시 운전사인데 택시로 한번. 오케이. 요. 오, 간다. 내가 타는 택시 서울시 수원시. 아주 자기 밥 얼마요? 6,000원이. 아 근데 나 오늘 진짜 솔직히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어, 뭐 때문에요? 어 랩을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 택시 드라이버님을 처음 뵈가지고 뭔가 이렇게 힙합 느낌으로 계산하고 싶은데 막 이렇게. 예. 오 저도 그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 예, 너무 하실래? 너무 해보고 싶었어. 예, 6,000원 잠시만. 어, 예, 6,000원. 이거 먼저 하고 어, 드릴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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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Yo, watch out. Yo, thank you, bro. Yo, yo, yo. 아, 안 되는. 아, 때려. 아, 원수, 원수. 야 2억 2천 번 놈이 6천 안 되고 눈을 찌르고 도망가네 아우 저런 더러운 놈 아유 내가 진짜 못 살겠다 아우 진짜 날아가라 겨드랑이 냄새 날아가라 겨드랑이 냄새 날아가라 알았어 타타타 알았어 타타타 아유 인형탄 인형탄 알만하신 분들 맞죠? 어 맨날 타 이분들 아유 그냥 항상 보면 다정해 연인이신가? 어 그렇구나 오늘 며칠 됐어요 근데 그나저나 1위! 아이고 풋풋하겠다 어디로 모실까? 어디요? 아 롯데월드? 오케이! 잠깐만 야놀자로 가자고? 잠깐만 이것도 이거 야놀자 적립금이 엄청 쌓였는데? 잠깐만 이거 여성분 폰이잖아요 아 그렇지 조용히 좀 하고 갑시다 이제 운전하고 롯데월드 지금 더우니까 막혀요 빨리 갈게요 아저씨 장난하지 마요 운전하니까 운전할 때는 방해하면 안 돼 오케이 위에 좀 겁나 세게 때렸네 아저씨 장난하지 말라고요 운전하는데 사고 나요 어, 적당히 해야지 진짜로 장난하지 말라고 장난하지 말라고 자 네 타세요 아유. 아저씨 금호동이요 네 도현아 오빠 조금만 더 와 어떻게 헤어지고 이런 데서 만나네 아 도현아 진짜 오랜만이다 어 그래 오빠 근데 나랑 헤어지고 얼굴 많이 좋아졌다 뭔 소리야 나 너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데 봐봐 무슨 소리야 오빠 확실히 얼굴 많이 좋아졌어 간만에 씻었나 봐 맞지? 씻었지? 오빠 씻었어 그래 오이빈으로 씻었다 왜 옛날엔 그렇게 알뜰한 빈으로 씻더니 취향 많이 바뀌었네 아니 어? 오빠 어. 아휴 왜 이렇게 칠칠치 못하게 얼굴에 뭐 이렇게 묻히고 다녀 아 건버섯이구나
나 그거 알아. 우리 할아버지 얼굴에서 많이 봤어. 도연아. 활짝 폈다. 분위기도 안 좋은데 라디오나 들으면서 갈까? 그래, 말 좀 시키지 마. 오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중반의 훈남입니다. 첫사랑 그녀와 헤어지고 마음이 너무 심란해서 지금 동해바다로 떠나려 합니다. 전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 사연이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이분께 전화 연결 한번 해볼게요. 아, 예, 여보세요? 세상에, 웬일이야. 여보세요? 사연 보내주신 분 맞나요? 아, 예, 제가 20대 훈남 김용명입니다. 오, 미쳤나봐. 어, 재수없어. 지금 어디세요? 아, 제 지금 동해 바다로 가고 있습니다. 오, 야, 이거 배가 출항하려고 하네요. 근데 바다가 되게 조용하네요. 아, 예, 예. 동해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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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 바다. 상품권 바닥 줄게. 빨리 바다, 바다, 바다. 안 들려. 중반의 훈남 씨, 힘내세요.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오빠, 20대라니, 아, 진짜 너무 최악이다. 도연아, 왜? 너 그 나는 그렇다고 치자. 너는 어떻게 마이크를 들고 다닐 생각을 다하냐? 핸드백에 마이크 드는 게 개그적 허용이라는 거야. 오빠는 그럼 말이 돼? 이게 택시 나오면서 바퀴도 하나도 없고 투명인 것 마냥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하는데 이게 택시인지 뭔지 천장이 뚫려가지고 그럼 이거 비오면 이 차 어떻게 운전할래? 어? 이게 뭐 이게 가? 이게? 맨날 우회전만 하고 있으면서 언제 도착하냐고! 나 같은 건 소리 하고 있어. 아우 됐어! 좀 맞으면 시키지 마! 나 근데 내려올 때 지금 주행 중이야! 도연아! 지금 주행 중이야! 도연아 지금 주행 중이야! 도연아! 도연아! 주행 중이라니까 도연아! 아유, 야, 어, 네. 뭐, 야. 택시. 어, 다 타세요, 타세요. 예, 예, 예. Yes. 옷차림 보니까 래퍼이신가 보네. Yes, 왜? 어디로 가드릴까? 아, 가양동 가주세요. 어, 예, 알겠습니다. 예. 야, 근데 그 래퍼들 예. 대학교 행사 다니잖아요. 예. 야, 그런 거 다니면 보통 얼마씩 버나? 얼마 못 벌어요. 한 3천만 원 정도. 3천만 원? 예. 와, 그 한국당 돈에 3천만 원 벌어요? 아니요, 인사만. 인사만 하는데 3천만 원을 번다고? 네. 아, 그렇지. 이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저요? 응. 더 콰이엇. 더 콰이엇 있는 거 아닌가요? 이 더 콰이엇. 힙합, 힙합. 오, 그렇군. 아, 그럼 쇼미더머니 나가시게? 아, 저요? 네. 아니요, 고등래퍼요. 아, 고등학생이셨구나. 아니, 아니요. 고등학생이 아니라 네. 원래 중졸인데 네. 고등래퍼 나가려고 얼마 전에 복학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아, 복학하고 친구들이랑 술 먹다가 네. 선생님 만나가지고 혼났어요. 내가 선생님보다 두 살 많은데 내가 마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고등학생이라는 신분으로 내가 이렇게 술 먹은 게 욕을 먹어야 되는 겁니까? 나이가 지금 선생님보다 많은데? 어, 그렇죠. 지금 막 기술 선생님이랑 동갑인데 내가? 아, 기술 선생님? 네, 플렉스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였어요. 여기 앞에 내려오세요. 어, 예. 끽. 얼마요? 5천 원이요. 5천 원. 예예예. 예. 아 근데 오늘 너무 이렇게 안전운전 해주시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아 제 정체를 좀 알려드려도 될까요? 정체요? 아 또 이런 걸 또. 뭔데요? 아 이건 오! 이건 원래 와! 얘기 안 했는데. 와. 아 이거 설마 진짜... 야. 야. 아 이건 진짜 얘기 안 하려 했는데. 좀 막. 꼭장만 지금. 와. 어? 말리설 아니에요? 돈통 어디 있어? 돈통. 야, 저 올라 오늘 하나도 못 벌었어요. 돈통 없어? 저 없어 없어 없어. 야, 이거 아유. 진짜. 아니 그럼 복면을 처음부터 쓰고 들어오지 갑자기 얼굴 다 알게. 날아가라 겨드랑이 냄새. 날아가라 겨드랑이 냄새. 아, 야 곰돌이 곰순이 인형탄 알바하신 분들이구나. 어 타세요 타세요 타세요. 얼굴 땀 많이 나겠어. 그래 둘이 저기. 연인 맞죠? 어 그래 맞아 맞아 연인이야. 아니 그나저나 우리 저기 여성분 남성분 어디가 그렇게 좋아서 이렇게 맨날 사귀는 거요? 오 머리부터 발까지 단산한다고? 오 야 우리 남성분 여성분 어디가 그렇게 좋아? 어 너무 오래 끈다. 야, 아니 저기 그만 때려봐. 아니 너무 많아서 할 얘기가 없다고. 어머 여성분 삐졌다. 아 삐졌잖아. 사랑한다고 해줘야지. 아유 진짜 매몰차다. 왜?
아, 편지 써왔구나. 손편지 내가 대신 읽어달라고. 알았어요. 자, 사랑하는 곰순이에게. 곰순아, 네가 말 안 했지만 사실은 나 오늘 네 생일인 거 알고 있었어. 너무 사랑하고 우리 앞으로 평생 행복하자. 이야, 오, 와, 야, 와, 야, 야, 내 택시. 야, 잠깐만. 아, 나 짜증나 죽겠네 진짜. 아, 이거 다 더러워 지금. 예, 네, 타세요. 아, 어디로 모실까요? 동동이요. 아, 들어오라. 아, 들어오. 도현아. 오빠. 뭐야? 나 여기 있는지 어떻게 알았어? 네가 내 택시 잡았잖아. 됐어. 아니, 네가 아니, 내 택시를 잡았다고. 아니, 헤어졌는데 왜 지긋지긋하게 굴어? 아니, 네가 내 택시를 잡았다니까. 아, 됐어. 지저분해. 근데 오빠 택시 이러고도 운행이 돼? 나도 사실 지금 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중인데 네가 탔어. 근데 오빠 나랑 헤어지고 얼굴 많이 좋아졌네? 아, 뭔 소리야. 나 엄청 힘들었는데. 아니야. 예전에 오빠 나 만날 땐 사람들이 오빠 다 닭띠로 봤다면 지금은 한 개띠 정도는 보겠는데? 파리 개띠? 미쳤어? 아, 70 개띠? 오빠 장난하지 마. 왜 오빠 자신을 몰라? 아니, 거울을 50년 전에 보고 안 봤어? 지금 설마 58 개띠 말하냐? 그래. 그럼 내가 우리 엄마보다 나이가 많다고? 오빠! 내가 엄마를 낳았어? 왜 오빠 엄마보다 꼭 그렇게 어리게 보이고 싶어해? 욕심이야. 도현아, 왜? 너 듣고 보니까 이상하다. 왜 자꾸 늙어 보인다 이런 말만 하냐? 나 너 방금 전에 래퍼도 여기 탔었어. 거기서 축이 얼마나 잘 맞았는데. 래퍼 탔다고? 그래. 나 래퍼 진짜 좋아하는데 누구 탔는데? 이더콰이어. 이더콰이어 씨는 나랑 같이 낚시 다니는 오빠인데. 그 오빠가 여기 탔어? 아, 힙합, 힙합. 아, 힙합. 어, 그래. 그래? 아, 도현아, 너 그때 왜? 나랑 진짜 왜 헤어지려고 했냐? 그 이유나 좀 알자. 오빠. 어. 난 사실 오빠 진짜 많이 사랑했어. 그리고 난 오빠의 모든 걸 존경하고 좋아했어. 근데 다만 조금 걸리는 게 오빠의 말투가 너무 싫었어. 그리고 오빠의 표정, 오빠의 얼굴, 오빠의 가정사, 오빠의 모습, 오빠 숨 쉴 때 같이 있을 때 공기에서 이상한 냄새 나는 거. 도연아. 오빠가 스킨십 할 때 할아버지 옷장 냄새 나는 거. 도연아, 오빠 향수 뿌렸다고 하는데 나프탈렌 냄새 나는 거. 오빠 얼굴에 뭐 묻었나 했는데 검버섯인 거. 도연아, 이 정도면 거의 다 아니니? 도연아, 너 진짜 얘기 좀 하자. 도저히 안 되겠다. 됐어, 가면서 얘기했잖아. 아, 얘기 좀 하자고, 도연아. 요거 말 하냐고 몇 번을 얘기했어. 야, 내 차 뜯으면 어떡해 오늘 지금. 이 개판이 뭐 차야. 차는 그냥 계속 움직여서 가져다니는구만. 가 그냥. 오빠 빨리 차 세워. 나 알았어, 알았어. 미안해, 미안해. 알았어. 됐어, 그러니까 빨리 차 세우라고. 밥이나 먹자. 밥 안 먹어, 차 세워. 야, 장도연. 아, 뭐야? 소지섭 아버지야? 야, 너 나랑 밥 먹을래? 나랑 사귈래? 차 세우라고! 양자 택일해! 나랑 밥 먹을래? 아님 죽을래? 차 세워. 나랑 밥 먹을래? 아님 죽을래? 죽을래! 진짜, 도현아! 오빠, 저승에서 봐! 도현아, 거기 안 돼! 아유, 덥다, 더워! 아유. TX. 예, 예, 타세요, 타세요. 셔츠. 예, 예, 예. 영동포 와주세요, 영동포. 야, 이거 뭐 옷차림 보니까 이거 래퍼 하신 분이신가 봐요. 눈치채셨어요? 딱 봐도 알죠. 에어 플렉스. 예. 근데 그 플렉스 플렉스 하는데 그 플렉스가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게? 아, 플렉스요? 네. 어, 플렉스 요즘 그 우리 그 래퍼 친구들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단어인데 뭐냐면 플렉스. 뭐 그냥 자랑하는 거예요. 뭐 남들 없는 거 내가 갖고 있고 막 이런 느낌. 어, 오케이. 예를 들어서 오. 예. 어디요? 예, 어, 샤넬. 왜? 이거 이번에 완전 나오기도 전 신상인데. 예. 그 디자이너가 만들어 가지고 바로 나한테 입혀 주고. 이거 플렉스예요. 아, 이게 플렉스예요? 아, 플렉스. 우와. 아저씨도 플렉스 할 수 있어요. 에이,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플렉스예요? 아, 아저씨 이거 LPG 가스 차죠. 어, 그렇죠. 그렇죠. 이거 부탄 가스 넣고 달리면 플렉스예요.
아, 재밌으신 분이시다. 근데 이 래퍼면 이름도 있을 것 같은데 이름이 뭐야? 이름 좀 알아둡시다. 스윙. 잠깐만요. 그 스윙 씨는 제가 아는 분이랑 좀 다른데. 칩. 네, 스윙 칩. 볶음 고추장맛. 오, 야, 이거 특이하시네. 핸들 잡아야죠, 핸들. 예, 예, 예. 예, 플렉스. 그 노래도 뭐 있을 것 같은데 하나만. 제가요? 어, 한번 보세요. 아, 이것도. 여, 영. 여,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UN 빌리지. 여. 기업 CEO인 아버지, 일퇴나신 아버지 집에 없으면 언제나 혼자 끓여 먹었던 어복쟁반. 어복쟁반. 여, 가사 도우미 세 번째 아줌마가 끓여주신 캐비어 하나에 나는 너무 행복했었어. 그러냐, 둘째 어머니는 캐비어를 드시지 않았어. 둘째 어머니는 아침에 캐비어를 먹었다고 하셨어. 야야야. 전부 다 플렉스네요. 아저씨 여기 앞에 내려오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6,000원이요? 6,000원? 예예예. 예. 아, 아저씨 제가 너무 감사해서 그런데 제 정체를 좀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아, 정체가 있으셨어요? 네. 어, 예예예예. 예, 예. 배치기 아세요? 어, 배치기 유명하죠. 저 당연히 아는데. 저 배치기 후배 명치치기입니다. 아! 아, 명치치기 맞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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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난 언제 돈 받냐. 아우, 나 진짜 미치겠다. 날아가라 겨드랑이 냄새. 날아가라 겨드랑이 냄새. 날아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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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드랑이 냄새. 야, 인형탈 알바하신 분들 더운 날씨 고생 많아. 얼른 타. 빨리 더우니까 빨리 타 빨리 타 빨리 타. 아이고, 둘이 연인상이 왔잖아, 맞지? 어, 그래. 근데 우리 택시 많이 탔잖아요. 이제 사실 나 궁금해, 누군지. 여성분 저기 뭐야, 연예인으로 따지면 누구 닮았어? 누구 닮았어요, 여성분? 나는요, 오빠가 아이유 닮았다고? 우와, 엄청 예쁘겠네. 야, 우리 남성분은 누구 닮았어요? 오. 방탄소년. 잠깐만. 에이, 왜 때리는 거야? 왜 때리는 거야? 아, 자기가 방탄소년단 팬이었대. 왜, 근데 뭔데? 뭐야 이게? 어디 봐봐. 오! 방탄소년단 티켓이네. 우와, 오늘 저녁이야 그것도. 우와, 장소가 어디야? 싱가포르 C구역 42번? 야, 야, 지금 출발해도 늦겠는데? 잠깐만, 꼴도 보기 싫다고 가라고? 가래, 꼴도 보기 싫다고. 아유, 어머, 불쌍하다. 아이고, 야, 어떻게, 아유. 야! 난 택시비 언제 왔냐? 언제 왔냐고? 아, 아유. 택시. 아. 어, 예, 타세요. 저 인천 부평이요. 네. 오빠. 어? 도현아. 나 여기 있는지 어떻게 알았어? 네가 먼저 알아봤잖아. 네가 먼저 택시를 잡았잖아. 아니, 오빠가 알던 그 사람 아니야. 나 김영우 형과 만났던 장도현이 아니외다. 사람 잘못 보셨어요. 그러면 내 이름을 어떻게 아시오? 어? 그나저나 얼굴 좋아졌네. 오빠 예전에 나랑 만날 때는 내 삼촌이냐 그런 말 많이 들었었는데 지금은 한 둘째 삼촌 정도는 듣겠는데? 그리고 어차피 나이 먹은 거 아니니, 도현아? 좋게 들어 그냥. 도현아! 왜? 너 왜 남의 치부를 드러내고 그러니? 오빠, 뭐? 그게 왜 치부야? 우리 추억이지. 오빠, 치부는 오빠가 우리 아빠 만나서 지갑에 손대가지고 우리 아빠가 어, 명치 여기 오빠 명치 두드려 맞은 거 그거. 아, 도현아 그만해 제발. 어, 듣기 싫은 얘기 계속해. 아니지, 듣기 싫은 소리는 그게 아니지. 아! 어, 도현아 일어나. 도현아 일어나. 기다려. 어, 도현아 네 얘기 안 들려 지금. 어, 도현아 네 말 지금 전혀 안 들려. 와, 아예 안 들려, 도현아! 당연하지, 말을 안 했으니까. 지겨워. 아휴, 나 사실 너랑 헤어진 지 지금 1년 됐잖아. 남자친구 있어? 나 요즘 만난 사람이 있어. 그래? 너 사귄 지는 얼마나 됐는데? 한 3년 됐나? 야, 절로 웃음이 나오네. 나랑 헤어진 지 1년 됐는데 3년 전에 만났다는 거는 어떻게 된 거야? 뭘 어떻게 돼? 오빠가 당한 거지. 도현아 음악이나 듣자. 아, 진짜. 아, 이거 커피 프린스 음악이잖아. 옛날에 너랑 커피 프린스 드라마 잘 봤는데.
도현아, 나 너한테 딱 한 마디만 할게. 나 너랑 만나고 싶어. 네가 남자든 외계인이든 다 상관없어. 갈 때까지 가보자. 오빠 공유야? 오빠 공유기도 아니야 오빠는. 아 잠깐만. 나 네가 남자든 외계인이든 상관없어. 갈 때까지 가보자. 오빠 그거 진심이야? 진심이야. 나는 외계인이다. 아, 오늘은 어떤 손님이 탈라나? 아이고. 야, 아저씨. 예, 고마. 오예, 타세요. 정씨. 예. 코트도 상암동 해주세요. 예. 상암동. 예, 누리꿈 스퀘어 쪽. 야, 이거 말투나 옷차림 보니까 래퍼이신가 보다. 눈치채셨어요? I'm rapper. 오, yeah. 래퍼. 야, 이 래퍼 이런 분들 보면 패션에 신경 굉장히 쓰던데. 아, 그렇죠. 야, 이 정도면 이게 얼마 정도 하나? 그냥 몸에 두르고 있는 거만 해도 한 1억 정도? 1억? 예, 1억. 이거 2,500 정도 하고. 예, 예. 이게 한 4천 하고 이거. 아, 여기 4천이라고요? 예, 우주물질 이거. 야, 플렉스, 플렉스. 잠깐, 그 플렉스, 플렉스 하는데 플렉스가 뭐예요? 아, 플렉스. 예, 예, 예. 아, 이게 플렉스가 그 이 사람이 없는 걸 내가 갖고 있어. 내가 막 그거 자랑하고 막 이런 게 플렉스. 아, 그렇구나. 예. 난 플렉스 못 하겠다 그러면 아우. 택시 기사 플렉스 할 수 있어요. 제가 어떻게 플렉스를 해요? 호호. 아씨, 그 손님들 현금 계산하면 막 잔돈 어떻게 거슬러 주세요? 어, 잔돈 이 얼마야? 어, 예. 이렇게 가지고 이게 하죠. 플렉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왜, 왜? 이게 줘 보세요. 줘 보세요. 해 봐. 아저씨가 현금 계산했다고 쳤다 그러면 이거 날려 줘야 돼. 이게. 이게 내 돈. 내 돈. 이게 플렉스예요. 이게. 내 돈. 내 돈. 아저씨 내 돈이요. 아저씨 내 돈. 이게 플렉스. 이거 어떻게 본 건데? 줍지 않는 게 플렉스예요. 이거 그냥 버리라고요? 이게 플렉스. 그래 봤자 15,000원이에요. 그리고 아저씨 그 손님들 술 취한 손님들 가끔 뒤에다가 토하잖아요. 아 진짜 엄청 고민이에요. 빨리 치워야 돼. 일하려면은. 치운다고요? 예. 그게 플렉스가 아닌 거야, 아저씨. 거기 위에다가 아저씨가 똥을 싸놔야지 그게 플렉스. 네, 그게. 그리고 그냥 한 달 동안 그냥 운전하는 게 플렉스인 거예요. 그 손님 안 타면 어떻게 해요? 아 손님 안 타면 그냥 달려요 그냥. 이게 플렉스. 아 이게 플렉스예요. 아, 대단하신 분. 왜 주 내 돈이 왜 주세요? 아 소리 미안해. 어 잠깐. 아저씨 잠깐만 내 돈인데. 어 아저씨 저기. 오 예. 저기서 예. 내렸어요. 어 6천 원이요 택시비. 아저씨. 예. 제 정체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저씨 얼마 전에 쇼미더머니 그 팔에서 예. 그 쇄빙선 불러가지고 대박난 지조영 아시죠? 아 그분 알죠? 네. 쇄빙선 불러가지고 대박난 저 지조영 동생 이거 지저입니다. 야 그 잠깐 사이에 4천 원을 주워갔네. 아 이거 자 고개 숙여 고개 숙여 자 택시 택시 예 타세요 타세요 타 아, 너 허튼 수작 부리지 말았어? 예, 예. 충성. 예, 예. 오, 경찰이시구나. 아, 살인범을 잡았는데, 예, 예. 아, 지원 요청이 좀 늦어가지고 예. 택시로 좀 경찰서까지 갑시다. 아, 예, 그럼 제가 무조건 받을게, 무조건 받으리지. 아니, 아주 그냥 좀 약한 사람만 괴롭혀, 얘가. 어머머머머. 야, 와, 이런 인간세, 이런 쌔 같은 인간이 없네. 와, 이거 완전 이런 쓰레기는 없어져야 된다니까. 와, 오, 무서워, 오, 끔찍하다. 어머, 오. 서장님이네. 차 좀 잠깐 세우세요. 예, 예. 아, 예, 서장님. 잠깐 전화 좀 올게요. 예, 예, 서장님. 아, 예, 예, 지금 잡았습니다. 예. 아저씨. 예. 방금 뭐라 그랬어? 뭐 아무 말 안 했는데. 뭘 아무 말을 안 해. 쓰레기는 없어져야 된다며. 쓰레기는 없어져야 된다며! 실외기는 없어져야 된다고요. 에어컨 실외기. 이제 여름 다 지났잖아요. 그거 옆에서 뜨거운 바람 나오면 얼마나 힘든데. 그 실외기를 말한 거예요. 이거 어디서 소리를 하고 있어? 실외기하고 실외기. 아이고, 아이고. 아유,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아, 형사님. 형사님. 예. 이거 자꾸 저 범인이 협박하고 그러는데요, 자꾸. 형사님 없을 때? 이거 그랬어? 아니요. 뭘 아니야, 우리 인간 말종을 만나 진짜 짜증나네. 형사님. 잠시만, 잠시만. 아, 청장님 전화 와가지고. 여기 계시면 안 될까요? 아니, 청장님 전화 받아야 돼, 잠시만. 아, 예, 예. 잠시만요. 예, 청장님. 아유, 아유. 예? 방금 뭐라 그랬어? 뭐가요? 인간 말종? 인간 말종! 아니 제가 저 대출 받으려고 그러는데 이거 인간 맞종.
이거 인간 맞아요? 계속 전화오세요. 죄송해요. 형사님 잘 오셨어요. 이거 계속 저 협박하고 난리가 아니에요 지금. 뭐? 야 네가 그랬어? 아니요. 안 그랬더라고. 아니 계속 협박하고 그랬잖아. 왜 그래 협박했다니까요 지금. 아유 이놈 새끼. 와 없으면 나는 그렇게 해보면 인간 틀리 같은 놈아. 아유. 아유 예. 잠깐만. 화장실 근처에 없어요? 왜요? 아 배가 살얼 아픈데? 아 여기다 플렉스해요 그냥 여기다. 이게 뭔 소리예요? 이제 다 왔잖아요. 예. 아 너무 감사해서 답례품 드리려고 성함하고 주소 좀 불러드려봐. 성함이랑 주소 좀 불러줘요. 됐어요. 그냥 내리세요. 아이 답례품 드려야지. 아, 됐다니까 그냥 내려. 여기 써있네. 김용명. 아, 그걸 왜 불러요? 주소 서울시 브라질구 뽕네프 3길 4-43번지. 무슨 데가 있었나? 있어요. 알겠어. 보내드릴게요. 따라와. 뽕네프 3길. 우와 택시 오래 하니까 범죄자 다 타고 그러네. 오. 택시. 오 택시 타세요. 오빠. 도윤아. 오빠 진짜 소름 돋는다. 나 여기 있는지 어떻게 알았어? 네가 방금 택시 잡았잖아. 됐고. 그냥 빨리 목적지로 가죠. 알았어. 어디로 갈래? 저 금호동 벽산 아파트로 가죠. 어? 너 금호동으로 이사했구나. 오빠 나 집 주소까지 알아낸 거야? 네가 방금 내가 어디 가냐고 물어보니까 금호동 벽산 아파트 가자 그랬잖아. 왜 그래? 내가? 어.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어머나. 진짜. 아니 나이가 몇인데 벌써 가물가물하니 도윤아. 35이다. 그래도 오빠 만나니까. 왜 너도 자꾸 돈을 가져가려고 그래? 관이야. 됐어. 도윤아 너 말이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어? 그런 거 없네. 어? 오.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나무 무시하는 거 아니냐고. 나 뭐가? 얼마 전에 여기 래퍼 타가지고 플렉스도 배웠어. 플렉스? 그래. 오빠가 플렉스가 뭔지는 알아? 하하 참네. 엊그저께 여기 시트에 토한 사람 내가 거기다 똥 싸버렸어. 아. 이게 플렉스야. 아니 토해놓은 걸 치워야지. 그걸 똥을 싸면 어떡해. 네 이가 비키밥을 아느냐? 뭐야 훈장님이야 뭐야. 토한 거에 똥 싸는 게 플렉스야? 그래. 플렉스. 힙합이야. 아 힙합이야? 아 도윤아 이렇게 있으니까 너랑 옛날 있던 얘기 잘 생각난다. 벌써 헤어진 지도 3년 됐고. 그치? 그러게 시간 빠르네. 남자친구는 생겼어? 나 사실 결혼했어. 애도 있는데. 오 진짜? 사진 볼래? 응. 우리 순민이 8살 이제 학교 들어가. 아 귀엽지. 저 나랑 헤어진 지 3년 됐는데 8살 된 애가 있다고? 이게 뭐야? 뭐긴 뭐야 나쁜 년이지. 플렉스야. 야, 플렉스라고. 플렉스. 이것도 오빠 플렉스. 만나면서 순민이 키우는 게 그게 플렉스라고. 이것도 플렉스라고? 그래. 완전 플렉스네. 그래 맞아. 완전 플렉스야. 얘기 좀 하자 도현아. 아니지 오빠 가면서 얘기해. 요금 올라가잖아. 얘기 좀 하자고 도현아. 야 그걸 뽑으면 어떡하냐 도현아. 내 차 어차피 가지도 않는 차. 그냥 빨리 가. 아 진짜 도현아 알아서 빨리 갈게. 미안해 오빠. 내가 그래도 오빠 만나면서 너무 죄를 많이 지은 것 같아. 맨날 거짓말만 하고. 아이 야 도현아 사람은 누구나 거짓말 하게 돼 있어. 아니야. 야 괜찮아. 성별만 안 속이면 되지 뭐. 오빠 미안해. 나 예비군 2년차야. 잠깐만. 도현아